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네, 이양양입니다. 네. 드디어 연휴 전 마지막 방송을 할 건데요. 일단 편안하게 좀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이 기원했습니다. 네네. 장이 올라가도록. 근데 어제는 조금 낯싹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구처녀 소개하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나? 딱 구처였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 네. 네, 한번 알려주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나스닥만 2일째 반등인데 약간 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교수님. 좀 아쉬움이 남죠. 네, 네.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TV 이렇게 보시잖아요. TV 이렇게 네. 보면 다 진짜 전부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TV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은 요 소위 연애 프로라는 무슨 프로라 하죠? 예, 네, 그 재밌게 웃고 그냥 프로들 있잖아요. 예능이요. 예능이야. 네. 예능. 요즘 보면 예능 프로 보면 집에서 뭐 애들을 보는 거 말고 그렇죠, 가족살이 아니면 혼자 사는 남자, 네. 돌싱도 하고 뭐 이런 네. 다양한데 보면 한 느끼신 거 있으세요? 항상 그 집에 항상 뭐가 있어요. 웬만한 집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답. 심지어는 그 강아지 키우는 프로 있죠. 네. 그 집에도 거의 95%가 다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정답. 뭐죠? 자익을. 자이글을 보여줍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삭제시켜 주십시오. 네. 네. 강아지 키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강아지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개통령 나오는 그런 네, 프로에도 네. 보면 거의 95%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뭡니까? 안마 의자가 있죠. 마사지. 아 안마 의자. 네. 안마 의자. 제가 마사지 의자는 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다른 집 다니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있죠. 요즘. 웬만 다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저 있는데 네. 옷걸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거에 좀 편안히 앉아서서 시장 보면서 좀 편하게 보셔야 될 시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9월 시장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오늘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뭐 오히려 잘 됐죠. 이렇게 편안해야지 또 연휴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휴 시기인데 갑자기 그냥 밤에 또 주식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보면 유가는 그렇지만 오늘 좀 많이 빠진 거가 구리 가격이라든가요? 네. 팔라티늄, 이런 팰라디움, 이런 상품이 지금 떨어졌어요. 물가도 아니죠. 골드도 네. 많이 금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에너지나 소재, 산업재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많이 떨어진 거를 대표적인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거 네. 5-6% 훅 떨어졌어요. 오늘요. 네. 뉴몬 이런 것도 또 3-4% 훅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이미소비재는 또 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또 약간 플러스.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었던 하루라고 일단 섹터별로 보셔야 네,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다음 보면 되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늘 얘기했습니다만 이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네. 근데 이제 뒤에 이자가였고 33만 2천 건 네. 나왔긴 나왔는데 맞습니다.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점점 떨어지는 수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 네.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목표한 기간보다는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원래 과거의 정상 수치가 한 5만 건이었습니까? 아 그렇죠. 20만 네. 건 이하 많이 갔죠. 20만 건 이하입니까? 네. 그러면 아직 좀 갈 길이 먼데 네. 어쨌거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신규 일자리보다는 덜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한번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9월의 통계를 같이 보실 건데 이거 제가 9월 본 애플 같아요. 네, 9월 통계를 이제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미국은 90년을 볼 수도 있고요. 다우는 130년의 역사지만 보통 통상 우리가 S&P가 90몇 년 됐잖아요. 20년도 후반에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90년의 역사를 보면 기록이 다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하루의 등락이 다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뭐 그래서 0.9%가 떨어졌다 하는데 비스포크에서 다시 한번 오늘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이 친구들은 1982년 이래 한 18년 정도를 계산했어요. 네. 평균 0.6% 정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언제가 약하냐면 상순, 중순, 하순 있죠. 하순이 또 특히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남대 지금이요. 저도 이제 이런 통계를 다 갖고 있지만. 근데 비스포크 때는 9월의 고점이 언제냐면 딱 오늘 밤이라는 겁니다. 9월 17일.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 쭉 올라간 날 있죠. 네. 이거 언제냐면 9월 17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디테일입니다. 네. 특히 오늘은 뭐 코드로프 위치 내인을 하면서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건 별로 안 따지세요? 아니 안 따지면 돈 안 따지지만 또 중시하신 분들 있단 말이죠. 기관 투자 이런 분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하튼 9월 17일이 고점이었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진다 이런 접근을 저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또 10월 중순이면 또 좋아지는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딱 보시면 10월 중순이면 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다고 해서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안하게 분산 투자면 해결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고점 때부터 뭐 2% 정도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얼마 안 빠졌습니다. 이거 빠진 것도 없어요. 따지다 보면 우리가 218일째 5일 이상 조정이 없었고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이후 거래일수 317일째. 317일. 그것도 세 보세요. 이건 본부장이 담당해주세요. 이거 세야 될까요? 317일째 네, 200일선 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마음 편하게 보셔야죠. 그렇습니다. 난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은 그런데 이게 좀 묻어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면 제가 이제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2kg가 훅 빠집니다. 오. 그 다음 날 예, 또 훅 올라옵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2%라는 숫자는 네. 우리 인생에서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숫자는 아니죠. 예, 2자라는 거 뭐 하여간 중요하지 그렇죠. 않다 말씀드리고요. 네. 혹시 우리 크리스나 인생에 보게 되면 월별 흐름이 있습니까? 언제가 잘 됐다, 못 됐다. 저는 네. 9월 이후부터 잘 됩니다. 덥지만 않으면 잘 됩니다. 네. 덥지만 저는 항상 뭔가 네. 초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 초가요? 연초? 네, 네. 연초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2년째 조금 그렇습니까? 네. 흐름이 좋진 않거든요. 얼굴 안 좋아져. 네. 네. 빨리 넘어가면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운빨이 좀 있어요. 성격. 같이 다니면 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좋은데 큰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렇고요. 어저께는요 네. 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그렇습니까? 어저께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프터마켓 종목을 볼 건데요. 팰런티어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가요? 팰런티어 이학용 교수님께서. 아니, 우리 저요? 교수님이 네. 팰런티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어제 최애 종목. 저한테 막 퀴즈 내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네. 좀 전에 네. 운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요. 저는 당연히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맞히는 바람에 네. 어떻게 좀 어제 조금 갓 나간 거 네. 먹었죠 점심. 네. 제가 이제 고급 백화점에서 네. 먹었다는 거 네. 네. 그만 거기까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네. 어쨌거나 팰런티어가 네. 어떤 새로운 계약이 나왔습니까? 이거 왜 올라간 겁니까? 사실 특별한 네. 이슈는 네. 없었고요. 정규장에서 5% 넘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도 기여를 했는데 일단 좀 중요한 건 키움전사분들의 매수 상위 탑10에서도 10위를 기록했고 저희 방송 보셨네요. 네, 보신 많이,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매도에서도 뭐 4위를 기록했지만 아마 차익 실현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전사분들의 어떤 그 매매 동향들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것도 있고 네, 저희 네. 방송을 확실히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습니까? 이 미주얼 고주얼에서 한번 언급이 되면 그 다음 날 항상 그 순위권에 있거든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네. 종목을 선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욘드미트는 이건 주가 좀 빠진 모습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120달러에서 95달러로 내렸습니다. 동사의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분석해 보니까 판매량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 매출 역시나 월가의 기대치에 못 미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런 가운데 2% 넘게 내렸고요. 애프터에서 추가로 더 내렸는데 다른 그냥 소식이 더 있다면 펩시코와 함께 합작해서 2022년에는 식물성 과자랑 식물성 음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네. 드실 건가요? 나온다면? 솔직히 네. 말해야 되잖아요. 네.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는 걸로. 한번 먹어봤더니 뭐 그러니까 이런 네.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소신, 네. 주장이 있는 분들, 비건에 대한 어떤 강한 네. 소신이 있는 분들은 드셔야겠죠. 근데 네. 저희가 뭐 그런 사람 아니 어제도 먹었지 않습니까? 고기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그 육즙이라든지 어떤 고기만의 어떤 맞아요. 향 네, 네.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먹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제 주변에 한번 조사했어요. 좀 물어봤더니 제가 100분 물어보면 네. 한 90분은 다시 안 먹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안 팔리는 것 같다. 네. 한번 보는 거. 우리 교수님 어쩌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서양이랑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부터 그 육식을 많이 했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도 육식을 많이 한다 그래도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육식이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먹는 거를 조금 이런 거를 안 먹으면 아이씨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서양은 예전부터 육식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또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레벨이 7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네. 뭐는 되고 안 되는 거 있는데 네, 네. 최고의 비건 가면 계란도 안 먹고 네. 그런 당연히 뭐 우유 같은 거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다 안 먹는 것들이 최고의 단계인데 그래서 비건 하면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식이 잘 약합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비건 관련돼서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건을 그렇게 음식이나 마실 거로만 이해하시면 접근하기 쉽지 않고 ESG에서 약간 동물이나 이런 걸 더 강화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비건 ETF가 있어요. VEGN이라고 2년 전에 나온 게 있는데
ESG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동물에 대한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이 아, 빠진다. 네, 네. 어, 화장품에도 보면 엘프 이런 거 아시죠? 네. ELF 아, 네, 이런 네. 것들 몇 개는 그런 동물 실험 안 한다는 것들이 아, 그런 그렇죠. 게 속해 있고 네. 에스테로도 같은 건 동물 실험 꽤 하거든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드릴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럼 비건이라고 인식하시면 자꾸 이런 음식이나 이렇게 다니시면 마음에 와 안 다 본부장님 같이 마음에 안 다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비건 ETF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최근 2년 동안 S&P 500을 조금씩 이기고 올해도 이겼어요. 갑자기 오늘 제가 디테일이 있는데 비건 ETF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주식이 뭔지 아세요? 비건 ETF에서 1, 2, 2위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오늘 커피 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 바로 쏘.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네, 네 맞추면. 네. 결정적 히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아, 제가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소비 생활을 하는 거가 아침 택시 타는데 방송을 해주니까 쓸 게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점심 사는 거는 우리 우리 크리스티나랑 또 하나가 저기죠. 우리 저희 직원 같은 직원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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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건데요. 너무 히트를 드리면 제가 또 소비가 또 늘어납니다. 저는 25만 원 다 썼거든요. 네. 네. 정답 펩시콜라 아닙니다. 펩시코. 아까 그 제가 밑밥을 네. 깔았는데요. 그 먹자 음식료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전 화장품일 것 같아요. 네. 못 맞추시면 에스테로도 아니죠. 못 맞추시면 저한테 오늘 커피 쏘시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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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화장품일 것 같은데. 아, 정답. 미치겠네. 네. 알려 주시죠. 알려 드릴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건을 그렇게 집중하시면 어렵고 네. 큰 틀에서 보면 ESG 플러스 알파라. 아, 그렇게 이해하셔야 ESG 플러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가 진짜 좋은 주식이다. 아, 오늘 사상 최고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네.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의 깨알 같은 내용 배웠습니다. 자, 도어데시가 왜 올라왔습니까? 도어데시가 웬만하면 올라오는 종목이 아닌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두 종목 모두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도어데시부터 보면 동사의 올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이 매출 성장 가능성이 강력하다라고 보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 월가 최고치인 $255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가 $221였거든요. 거의 다가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5% 넘게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실제 이제 우버 이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쟁 업체가 많습니다. 네, 이런 맞아요. 업종이. 근데 이제 어제 올라갔다는 거 간만에 올라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피스컨 이거 전기차 업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예. 업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예, 예. 그나마 신생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피스커가 좀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매그나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규장에서 4% 넘게 내렸고 애프터에서는 그래도 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보고서 내용 보니까 그 우리 교수님이 주장했던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엄청 많다. 뭐 중국에 뭐 몇백 개요? 그러니까 전세계 한 3천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꼬집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많이 보유한 종목이 피스카 아니었습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아 근데 약간 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 말씀하셨는데 팔란티어는 팔란티어죠. 근데 저희 그 키움증권 고객분들한테도 우리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한 5,000분 정도한테는 작년과 올해 세 차례 걸쳐서 책 이벤트를 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키움증권에서 계좌 만드신 분한테 해갖고 5,000분 정도, 5,000분 정도를 저희 집에서 나눠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책이죠, 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5,000분 정도가 받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키움증권에 관련된 내용 많이 들어가는데 171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171페이지.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외웠습니다. 네. 171페이지에 들어간 주식이 오늘 또 그냥 계속 요즘 사상적으로 그게 바로 그거죠. 네, 크록스. 크록스요. 어. 근데 그 책이 이 책이 발매된 게 작년 6월 10일 날 좀 발간됐거든요. 오늘까지 382% 올라갔어요. 382%. 네, 이거는 우리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키움증권에서 해외 주식 계좌 만들고 책 받으신 분한테 축하드린다. 이렇게 아, 축하드린다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갖고 갑니까? 팝니까? 아니면 따고 배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크록스를 한 번이라도 자제분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라면 사셔야죠. 아 그렇습니다. 아 크록스까지 정말 아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382% 아니 네. 이런 거 다 외운다는 게 대단하지 크록스를 않습니까? 크록스를 기억한다는 게 너무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런 분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 왜냐면 평상시에 준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막 밤에 공부하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딱 하는 거 외운 거죠. 외운 네, 거 네. 들어오기 전에 어디 화장실 가서 뭐 쪽지 보고 오시는 거 솔직히 알려드릴까요? 솔직히 알려드릴까요? 네.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네. 왜요?
알파벳 때문에 그렇죠. 아, 알파벳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동으로 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베스트 워스트인데요. 우리 크리스나 참. 예, 크리스나 아니 크리스나는 나중에 할 건데 네네. 어떤 거 하셨죠 이번에? 이번에 뭐 이 페이지 다음에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먼저. 네. 그러니까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워스트였습니다. 그럼 먼저 공모를 보고 보겠습니다. 베스트 네. 옥시덴탈, 그다음 메리어트, 웰스파고 있고요. 워스트는 라스베가스 샌즈, 일라이 릴리, 애플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보겠죠? 예, 네, 보겠습니다. 네. 순서가 이게 아닌데? 마지막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요. 네. 화면으로 한번 네. 보시죠. 자, 보시면 스타벅스와 나이키를 가지고 왔는데 스타벅스, 나이키요? 더 해보세요. 스타벅스, 나이키 몇 글자입니까? 6글자잖아요. 7글자. 오늘도 7. 어제 7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생각해서 저도 억지로 171페이지 이야기한 겁니다. 억지로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두 종목을 네.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일단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제가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 네. 압니다 저는. 최근에 빠진 이유. 아, 전 그 여기 페이지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업종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네, 예, 빠진 이유요? 네. 이거 저기 변이에 대한 우려? 네, 중국. 네. 네. 아 중국? 네, 중국 쪽의 네. 매출이 아무래도 좀 큰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일단 소매 섹터 자체 종목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스타벅스와 나이키 모두 각각 3% 이상으로 주간으로 빠졌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중국 매출이 분기 실적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CNBC에서는 올해 들어서 최악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내에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염차이나 이 부분에서도 있죠. 그때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주가도 하루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고 레스토랑이나 가게들이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오는 23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이비들이 대부분 지금 조금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사업의 성적이 한동안 저조했을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중립, 목표 주가는 $168 유지했고요. BTIG에서는 베트남 생산 설비 차질로 판매량에 타격이 있을 거라며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실적에 대한 월가 기대치가 높지만 네.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번에도 저희가 2분기 때도 분명히 중국 쪽에서 불매 운동 이슈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일단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서 정말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키는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나이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걱정한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연예인 걱정이나 스타벅스 나이키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저희 걱정한다고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뭐 아직 맞아요.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신고 다니고요. 지금도 오면서 봤더니 그냥 앞에 줄이 그냥 질비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드시려고?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 국한된 얘기지만 네. 네, 걱정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나이키 신발 신고 스타벅스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같이 네. 매출 도와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스 첫 번째 종목을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라스베가스 샌즈를 갖고 왔는데 이게 7자가 안 보이는데 하여간 7 맞지 네. 못한 상승 흐름을 이 L을 거꾸로 하면 7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그런 종목인데 네. 이게 마카오 정부의 규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가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고 두 번째는 이런 규제가에 나와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최초에 사업 그 허가를 받을 때 뭔가 정부하고 짬짬이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네. 나와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카지노 업체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지켜놓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면 좋은데 제가 샌즈를 가본 적도 없고 제가 또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껴놓는 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두 번째인데요. 일날 릴리인데 일날 릴리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탄께서 그때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는 그거였죠. 그 바이오젠 쪽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알츠하이머 병이 네.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네. 보게 되면 에브비도 그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경고 문구를 넣으라고 네. 그러고 지금 보게 되면 뭐 화이저 그다음에 일날 릴리
모든 약에 지금 이런 문구를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먹으면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 네. 혈전이 가능하다. 사망이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네. 이렇게 자꾸 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든 제약에 붙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 약각 특히 제약주의 흐름을 좀 꺾이고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헬스케어 섹터의 조정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교수님이 그 어록에 보게 되면 네. 헬스케어 업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의 규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민주당의 규제, 네. 뭐 약관이라든지 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다 같은 것들이죠. 네. 그리고 네. 항상 이렇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의회가 권력이 바뀌거나 네. 항상 나오는 것들이 보면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아, 국민 건강 지나친 약간 인상에 대한 반대 이런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런 논리를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라 릴리가 그 코로나 19 치료제를 만드는 건 아시죠? 네. 아시고 계십니까? 네. 무슨 마부로 끝나는데 제가 아까 전까지 외웠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애플을 가져왔습니다. 애플 3.98% 갖고 왔고요.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이거를 사자는 의미에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이렇게 빠져 있으니 그렇죠. 네. 주가가 싸지 않습니까? 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표로 보여드렸지만 주가 상승이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10월부터 올라갑니다. 네. 지금 구매하시면 충분히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인액 결제한 부분인데 솔직히 인액 결제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만한 기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네. 인액 결제에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저는 모르고 계산 능력이 없지만 네. 제가 공유해드리고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은 기껏해서 2에서 4% 주당 이익의 감소율. 매출도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6년 평균 약 6%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6% 주가 흐름은 뭐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연행이 적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스트였고요. 베스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옥시덴탈. 이거 원유가 올라가면서 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에너지 가격에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죠. 이런 건 전부 다 마진을 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은 그냥 직접 간접으로 영향 중에서도 직접 영향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막판에 또 좀 쉬어나가는 모습이지만 이런 쪽 에너지나 금융주는 여전히 한쪽이라도 하나라도 좀 갖고 가자. 그럼 이제 보통 네. 많은 분들이 네.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거 너무 무거워서 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벼운 종목들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뭐 처음 초보자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네, 무직 좀 무직한 걸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옥시덴탈이 네. 아니고 뭐 네. 쉐브론, 네. 뭐 쉐브론의 엑슨모빌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리어트 호텔. 그러니까 호텔 잘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네, 잘 안 갖고 네, 가네요. 네, 뭐 저는 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네. 있으니까 네. 보여드리는데요. 메리어트는 전 세계에 호텔 체인이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는데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재미없다가 다시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여전히 큰 관심 갖고 볼만하다라고 해서 오늘 마침 또 주가가 최근 일주일간 좋았기 때문에 공유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웰스파고죠. 웰스파고가 뭐 다른 은행주도 좋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한 2주 전에 혼자서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베스트가 됐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그냥 깨끗한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금융주식은 네. 6.44%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볼 건데 오늘은 뭐 별게 없는 날이고요. 일단은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연휴 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데 그건 국내 얘기고 미국이야 뭐 연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오늘은 뭐 나스닥이 올라왔지만 네, 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언제쯤 가능할까 그러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지 말까요? 네, 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근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제 네. 촘촘하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 변동성이 없고 지금 크게 올라가나 떨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너무 자진매매하시는 건 좀 무리다라고 네. 말씀드려보겠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네. 이런 걸로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끝이면 연휴에 들어가는데 네. 정말 연휴가 들어갈 때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뭡니까? 미주미. 미주미 초이스. 네. 무료체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이 휴일 아닙니까? 네. 네. 휴일이면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아쉽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목요일 날 할까요? 아이가. 그래도 목요일 날은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쉽지만 네. 이거를 신청하신 다음에 네. 그 질문을 미리 내놓으시면 네. 저 다다음 주에 모아서 할 네. 겁니다. 모아서. 그것도 좋네요. 제가, 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0기가 와도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시간을 해서. 네. 네. 어쨌거나 미즈미 초이스 7일 동안 무료 채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프리미엄 네. 클릭하신 다음에 네. 미즈미가 보이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우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추천 종목 하나 나갔는데 에이버리 데니스라는 종목이 나갔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렇지? 알죠. 라벨을 제작하고 차량 랩핑.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인데 제가 모를 줄 알았는데. 연어도 없는데. 어떻게 네. 아니 미리 제가 내용을 안 보여드렸는데 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겁니까?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또 이유를 압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자동차 랩핑은 그냥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네. 홈페이지를 보신 것 같은데 99.9% 제가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아마 이번 연휴에도 엄청 에이버리 데니스 제품이 사용된 거를 많이 네.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오늘 밤은 안 할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는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 세계 있죠. 맥주 캔 있죠. 거의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네. 맥주 캔에도 그냥 다 인쇄돼 있지만 네. 그거는 얇은 마크로 입힐 거 아니에요, 뭔가를. 네. 거의 95%로 보시면 돼요. 네. 진짜.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거를 이제 홍보가 안 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 네. 근데 거기 찍혀 있는 거에 네. 이 기업이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즈미 종목 추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셨네요. 어떤 겁니까? 우리 또 친절한 박 선생이 진짜 중요한 걸 말을 안 하면 진짜 중요해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에이버리 데니스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일 10시가 있거든요. 내일 10시가 키움증권에서 후원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간 미즈미가 있습니다. 월간 미즈미. 월간 미즈미는 저희 미국 주식입니다. TV 유튜브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 10시입니다. 10시에. 저희가 네. 저희 사이트 그 유튜브에 오시면 예약 설정해 두시면 내일 10시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주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특히 다음 주가 휴일이잖아요. 네. 이제 얼마 연말이 안 남았는데 내년 2022년이잖아요. 네. 2022년을 대비해서 월가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 선정한 베스트 종목 22개. 21개도 아니고 22개인데 22년이라서 왜냐하면 22개 보고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왜 저희가 왜 22개 뽑았는지 원본을 다 소개해놨거든요. 거기서 차곡차곡 뽑아놨기 때문에 직접 원본까지 공부하시면 100개가 넘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고객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주식을 22개를 뽑아놨기 네. 때문에 그걸 공부하시고 추가적인 공부를 연휴 동안 해보시면 진짜 레벨이 쑥쑥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네. 깨알 같은 종목까지 주셨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크리스티나가 들어오실 걸로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제가 네. 오늘 백신을 맞고, 네, 맞고 내일 건강하면, 상세가 괜찮은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 그 연휴 전 마지막 방송인데 여러분들 정말 활기차고 정말 평안한 네. 한 달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보내시죠. 네. 우리 클로린이니까 두 분도 역시 아주 잘 보내십니다. 그 집은 추석 때 세비합니까? 저는 대박입니다. 그 집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보시면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목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